디테일이 들어가고 안에 약간 이렇게 좀 패여있는 텍스처? 이게 프레임이 살짝 두꺼워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 텍스처 같이 뭔가 면 분할이 될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면 좀더 밀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많이 달려 있어서 4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가 필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레진을 채울 생각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물린다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일단 제거를 하지 않아 볼게요. 이게 어떤 디자인적으로 디테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튼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 치고는 장비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런 거 제거할 때도 쓰는 니퍼가 딱두 개예요. 큰 거랑 작은 거. 이런 병에다가 버리는 은대. 중요한 건 이제 원래의 그 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주문이 잘못 나왔네요. 이 옆에 라인을 보면 라인이 있거든요? 요 바디 라인? 근데 여기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서포터를 다 떼면 이 탑에 있는 이 네모 프레임이랑 이 바디가 2등분 돼서 분리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업체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업체에 얘기해 주시면 다시 오류 난 부분 없이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기물을 받아서 반지를 만들고 이거는 그냥 아예 똑 떼버려서 목걸이를 만들면 어떨지 생각이 났어요. 어떨지 사실 이 생각은 아까부터 이걸 발견했을 때부터 하긴 했는데 뭔가 여기 옆에를 제가 디자인을 나름 해서 모델링까지 한 건데 날려버리는 게 아쉬워서 그거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목걸이로 만들고 새로이 받은 것을 반지로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거 봐 이거 봐 떨어질 것 같아. 벌써 기미가 보인다니까요?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벌써 이빨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모델링 그 프린팅 업체 측의 실수도 있지만 제가 좀 너무한 작업을 드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두께감이 살짝 있어야 3D 출력을 했을 때 안정감 있게 딱 나올 텐데 얇게 모델링을 했다 보니까 애초에 저의 과오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좋아요. 목걸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한 것은 제 사이트에 있는 크로아상 목걸이인데 위에 달린 요 링이랑 똑같은 걸 여기 위에다 달 거거든요. 이거는 이통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내지 않고 줄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방법? 근데 전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가 이 위에 있는 요 고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고리를 여기다가 땜을 해서 붙일 건데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 째로 돈값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살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이댐 하는 이 작업 공간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고체형만 쓰다가 그게 너무 수명이 짧아서 액체형으로 한번 써볼까 하고 샀거든요. 조금 비싼 돈을 주고 사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물에 희석해서 쓰는 줄 알고 물에 희석해서 썼는데 아무리 해도 약간 효과가 없길래 진짜 그 희석한 물을 헤어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해보기도 하고 약간 이랬는데 정답은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물에 희석하지 않고 쓰면 되는 것 같답니다. 좀 비싸긴 해도 효과가 바로 까매지는 효과가 이렇게 있네요. 이제 이거를 다듬어서 앤티크한 피니싱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한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죽도 왜 우리가 에이징 된다고 표현을 하죠. 에이징 되면 될수록 이 까만 부분이 더더더 까매져요. 근데 저는 그게 좀더 멋스럽고 그 느낌을 살리는 것이 예쁘지 않나. 또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 생기고 색깔이 약간 바뀌는 거? 그게 저는 또 가죽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녹음을 하는 것보다는 그 까맣게 착색 안 시키고 좀덜 까맣게 착색을 시켜요. 이 고리 부분에 흠집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없애려다가 이 깎여서 오돌토돌한 게 너무 이 분위기랑 무드가 참잘 어울린다라는 판단하에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맞춰가지고 잘못 맞춘 사이즈를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두번 정도 테스트를 한 상태이고 뒷판이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은재질로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OHP 필름으로 사진을 끼워 넣으면은 뭔가 색이 섞이면서 별로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친구는 이제 빠이. 이 프레임과 사진 사이의 유격이 아주 작게나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양 끝에 4개의 난발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이 점이 오히려 좋은 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레진을 채우고 난발을 물려주면 그나마 유격이 좀덜 보이지 않을까. 조금 더 통실하면 어떨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캐보션 원석 커팅처럼 동글 하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3층을 쌓아볼까 합니다. 레진을 3층을 쌓아볼까 하는데 과연 잘 될지?